하나둘씩 가벼운 옷차림이 많아지는 요즘 평택에도 봄이 다가오고 있다. 한기에 움츠렸다 몸을 펴고 밖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계절, 맛있는 한끼를 위해 오늘은 통복시장으로 향했다. 통복시장은 평택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시장 중 하나다. 평택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높고 신선한 야채, 첨가물부터 다양한 음식과 잡화들도 즐비해 눈, 코, 입 모두 즐거워진다. 툭툭 한 끼, 오늘은 통복시장 근처에 자리 잡은 역사 깊은 평택의 중화 요리를 먹으러 왔다. 깔끔하고 정돈된 가게와 절제된 인테리어, 화려함보다는 담백함으로 가득 찬 내부가 가장 먼저 반겨졌다. 오랜 기간 동안 통복시장에서 자리 잡고 있는 이 중식당은 맑은 소스의 탕수육과 유니짜장, 흰색을 띤 원조짬뽕, 그리고 달인예라는 타이틀을 받은 볶음밥과 깐풍기가 유명하다. 메뉴판을 채운 수많은 메뉴 속 나는 짜장면과 볶음밥, 탕수육을 주문했다.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걸어가는 길에 말로만 들었던 평택시 청년숲을 지나게 되었다. 통복시장 옆에 자리 잡은 평택 청년숲은 의류, 잡화부터 맛있는 음식 등 여러 가게가 들어서 있고 누구나 편하게 앉아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. 기가 따스한 평택의 봄, 통복시장과 청년숲에서 맛있는 식사와 좋은 추억을 남겨보는 건 어떨까? 평택 통복시장 한가운데서 오늘도 툭툭 잘 먹었다.